네, 보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 낸 교통사고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시력은 물론 순발력도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죠.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83살 오흥식 할아버지. 여기가 하나로 땡겨요. 사고 없을 때, 예. 네. 네, 이렇게 내놓고, 네. 다른 사람, 저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계속 좋겠다 싶더라고요. 최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고심 끝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75살 조지연 씨도 지난달 운전대를 놨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죠. 차를 못하니까 어디 갈래도 불편할 때가 많죠. 적극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실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시력 등 신체 조건은 물론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순발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79살의 탤런트 양택조 씨는 아예 도로교통공단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반사작용이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이 남한테 피해주고 사고를 하고 사회 건강 자신 없어 그냥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반납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